네, 고마워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 고마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지금 2477점, 왔다 갔다 오오 하는데, 네, 네. 55, 그리고 코스닥은 806.48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감이 될지 좀 살펴보고요. 바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네, 사실 저는 네. 고려아연이 이번에 7월 초까지 꼬꾸라질 때, 네. 야, 이거 잘못 사신 분들은 진짜 오래 걸리겠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요? 많이 빠졌었나요? 주가도 많이 빠지긴 했었고요. 주가가 네. 뭐한 25%, 30%? 잠시만요. 제가 이제 봐야 될것 같은데. 주가가, 예, 한30% 빠졌어요. 네. 근데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제 아연과 연을 정제해서 수익을 얻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전방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광물 가격과 연동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련 수소라는 거는 안정적이지만은 네. 주가라는 것은 메탈 가격과 연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잘 알다시피 경기 활황 이후에 원재료 가격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요 철강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가 박살이 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고려아연도 야 이거 큰일 났다. 2차 전지 뭐 전구체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그거 매출 반영되려면은 참 오래 걸릴 텐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덧 주가가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예. 왜 갔을까요? 뉴스 한번 찾아봤어요? 아까 살짝 보긴 네. 했는데, 요런 것들을 보면 여기 딱 나오죠, 뉴스가. 네. 지분 경쟁 호재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려아연의 창업주는 이제 두 분이시래요. 최씨 일가하고 장씨 일가. 약간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김씨 일가 이런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최씨 네. 일가하고 이제 이, 장씨 일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분은 이제 영풍이라는 회사 쪽을 장씨 일가가 가져가셨고, 금속대련이라든지 이런 쪽은 최씨 일가가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지분도 가져가고 있는데, 집안이 다르잖아요. 그러게요. 성이 무슨 다르잖아요. 관계예요? 그냥 이제 같이 창업을 아, 했겠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네. 나랑 우리 정선 사원이 되게 핫한 아이템이 있는데, 네. 내가 성공하려고 보니까 정선 사원이 필요해. 네. 그럼 이제 김씨 일가하고 문씨 일가하고 아, 너무 아무것도 좋다.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둘이 사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회사가 너무 커져서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주니까 네. 이렇게 하나는 최씨 하나는 장씨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 사실 다른 집안이니까 네. 회사 경영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우리 둘이 이제 처음 해서 이렇게 키워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일 뿐이고 자식들의 마음은 이제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생겼는지 하여튼 이제는 따로 떼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누구라도 영풍이라는 회사보다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를 훨씬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지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풍이라는 회사가 뭐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은 영풍은 이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짜리고 고려아연은 시가총액이 12조 원짜리잖아요. 너무 차이 나는데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떤 걸 갖고 싶겠어요? 당연히 고려아연을 갖고 고려아연일까요? 싶을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지분 매입에 대한 경쟁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부회장 같은 경우 지금 뭐 한화그룹을 삼자배정으로 참여를 시키면서 우호 지분으로 확보를 했고, 뭐 기존 영풍 주주는 코리아 서킷 쪽까지 이용을 해서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기업이지만은 호가당 물량이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관계도 자체를 오늘 뉴스만 가지고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아직까지 이제 영풍 쪽 일가의 지분율이 상당히 조금 차이가 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한 또 노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계열이 분리가 되는데 왜둘다 이렇게 다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네. 아까 말했지만은, 그러면은 고려아연 회사 입장에서는 고려아연의 그 부회장
일가도 네. 영풍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려아연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네. 고려아연의 최대주가 영풍이에요. 그러면은 아이씨 영풍을 먹어버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작용을 하면서 원래는 사실은 지분 경쟁이 되는 회사만 올라가는데 오늘 영풍까지 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네. 해요. 신기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항공주입니다. 항공주가 오늘 코로나 검사 폐기에 강세를 좀 보였죠? 맞아요. 지금 뭐 대표적인 LCC 관련주 진에어가 오늘 뭐 3% 이상 4% 가까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며칠 전에 이제 유증 이슈로 급락을 했었던 기업이죠. 제주항공이 오늘 6%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내용은 그거예요. 결국 이제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 의무 폐지 그래서 백신 패스나 이런 것들 뭐 미적용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놀러 나갔어요. 네. 해외에 갔어. 네. 근데 들어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무조건 PCR 검사를 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PCR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못 들어오고 거기서 격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내가 1년에 5일짜리 휴가 영끌해서 일주일 휴가 나왔는데 밖에 나가서 놀다가 못 들어갑니다 라고 회사에 전화하면은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눈치 보여서 못 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 기대 요인도 좀 반영된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 우리 케빈님께서 대만 일본 마카오 무비자 뭐 이런 얘기도 해 주시는데요. 일본도 지금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입국 방역의 완화라는 것은 네. 자국의 코로나가 극성이 되면은 완화를 시켜줍니다. 이게 참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용할 때는 네.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를 써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면은 그래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이니까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완화가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한 이슈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확진자가 10만 명 맞아요. 찍히네요. 10만 명 넘어요 지금. 네.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저는 아직 안 걸렸습니다. 아직 안 걸렸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사장님. 네, 지금 되게 불안에 떨고 있어요, 매일매일.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혹시 네. 입국 전 검사 폐기면 입국하고 나서는 그대로 하는 거겠죠? 검사를? 아니죠. 들어와서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거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입국하고 나서 24시간 내인가? 시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요즘 무증상일 때 검사를 받는 거다 보니까 비싼 검사료를 내고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정선 사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입국 전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쵸? 근데 저도 이제 3년 동안 외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들어와서도 검사하는 지는 몰랐거든요.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다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대표적인 방산주입니다. 오늘 사실은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빠지면서 기존 주도주군들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속으로 좀 했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무지무지하게 견고합니다. 저희 이번 주 3파 영상 편집하고 있는 종목 있죠? 네. 뭘까요? 바로 이 종목. 네, 바로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쭉 주가 흐름을 보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뭐 스크립트에 써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편집 중이에요. 오늘 신고가를 또 가버렸어요. 너무 좋겠다, 주주분들은.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다 누리시는 분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맞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였죠 아마 이때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한화 방산 부분에 편입 그리고 한화 디펜스를 흡수합병한다라는 좋은 지분 뉴스가 있었고 오늘 올라가는 거는 이제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호주 수출 가능성. 근데 이거는 사실 원래 내용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방산주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러한 뉴스 모멘텀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면서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시장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수출 가능성 보도지만 만약에 수출 확정이 되면 네. 또 한 번 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점치거든요. 네. 네네. 레드백 장갑차가
다른 것들 들어온 것들보다는 가성비가 좀 괜찮아서 가능성이 좀 높아. 이래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수주 공시가 딱 떴을 때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면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니까. 그런데 이번 현대로템 사례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아마 이때 나왔을 거고요. 네. 실제 수주 계약 공시 나온 게 이때였을 거예요. 근데 두 번 더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소문이 뉴스로 바뀌었다고 해서 방산주들을 팔아야 될까? 이번에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네.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최근에 조금 안 좋았지 않았나요? 최근에 이제 덴티움이라는 기업이 아무래도 네. 중국 리스크, 뭐 러시아발 이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저는 이제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예전에 이제 그 횡령 이슈 때문에 거래가 멈춰 있을 때도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야 이거는 가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시장이 워낙 빠져서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 정도의 시장 하락은 한번 얻어맞고 가야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상황 안 좋고 중국이 이제 또 이제 물량 조달 방식, 이게 중앙 방식으로 바꾼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대포차 시간에.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까 막 걱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일부 증권사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방식으로 물량이 조달이 되면은 거의 확실하게 물량이 늘어난다. 이런 식의 내용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 쪽에서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 오늘 주가의 흐름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정말 멋지게 이때 보시면은 기술적 흐름을 보시면 이때 거래 정지되어 있었잖아요. 이 가격을 오늘 정말 멋지게 돌파하는 오스템 임플란트였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차트만 보면 잘 가고 있네요. 네, 요 며칠 굉장히 세게 올라왔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네. 다음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대표적인 FCBGA 관련, 회로기판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판 관련주들이 주가가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아니면은 심텍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별로였고 큰 기업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판 쪽에서 이제 작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코전자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좀 될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기판 관련주들이 전부 다 좋았습니다. 대덕전자, 심텍,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 주가를 보시면은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냐? 네.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왜 빠지느냐?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고 또 뭐 시장에서는 올릴 종목을 찾아야 돼. 지금까지 이제 뉴스 모멘텀으로 뭐 태조 이방하면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조금 지나면은 한 보름 지나면은 9월달 3분기 실적 가지고 얘기할 텐데 어닝 잘 나올 만한 기업 뭐 있을까 찾아보면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뭐 그러한 요소들이 좀 반영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대덕전자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조금 주가가 잘 갔던 종목들이었고요. 오늘 좀 약세를 보였던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제 저희 3파에 저희 지난주 영상으로 네. 올려놨어요. 그때 이제 뭐 제가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곰차장의 체크포인트 보통 이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체크포인트를 제가 종목마다 드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그룹의 뭐라고 할까요? 소년가장. 하여튼 두산그룹이 힘들면은 물론 이제 두산그룹이 자체적으로 지 자식들을 많이 팔아 넘겼어요. 네. 버거킹. 버거킹 어디 건지 알아요 원래? 아니요. 원래 두산 거예요. 진짜요? 버거킹도 버거킹이 아니라 KFC인가? 둘 다 두산 거였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들부터 해서 뭐 두산 엔진이라든지 엄청 알짜 회사들을 싸그리 다 팔아서 넘겼어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회사가. 근데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이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였어요. 그래서 네. 항상 밸류에이션도 못 받고 치이고 돈 필요하면 여기서 유증하고 저기서 유증하고 두산중공업 맨날 얻어맞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좀 조용해졌나? 왜냐면 이제 최근에 좀 잠잠했으니까. 근데 어제 이제 딱 장 끝나자마자
두산에너빌리티 지분 블랙딜 처분한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고 오늘 보시면은 그 뉴스와 함께 6.2% 가까이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 그래서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확정된 공시가 나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마워 키워드는요. 이번에도 외국인의 승리. 승리? 승리일까요? 승리? 어떤 것 같아요? 승리? 맞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선 지금까지의 지수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승리가 맞죠? 그렇죠. 왜냐면은 보세요. 7월 4일 날 시장이 저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7월 4일 날 저점을 찍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은 네. 어느 정도 올라왔냐? 대략적으로 뭐 한 9% 정도 올라왔어요. 코스피 기준.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왔죠. 그러면은 이 7월 달부터 주식을 사들어온 사람들이 누굴까? 네. 그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바닥에 샀으니까. 그래서 누가 샀을까를 한번 수급적인 요소로 살펴보게 되면은 예, 7월 1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죠? 금액이?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네. 5조 4천억을 외국인들이 샀어요. 그러면은 6월 달에는 어땠느냐? 예. 6월 1일부터는 어땠느냐? 외국인들 마이너스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6월 달에 5조 원 가까이 주식을 던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들, 즉 이 저점을 만들어냈었던 외국인들이 네. 7월 초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해서 두 달간 2조 원이라는 금액을 매수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수도 9% 올랐죠?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들이 끌어올렸으니까 얘네가 이제 팔아먹는 게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은 알아서 들어옵니다. 네. 누가 들어오냐? 우리의 개인들이 또 막 돈을 싸들고 들어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외국인의 승리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은 네. 저점을 외국인들이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시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잘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40일 기준자로 좀 나오면 좋겠는데 네. 40일 기준자는 안 나와서 제가 20일 기준자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산 기업이 뭔가 20일 동안 20일은 이제 딱 한 달 보시면 됩니다. 네. 8월 초부터 어제까지 어떠한 종목을 제일 많이 샀을까를 살펴보게 되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을 5천억이 넘는 금액을 샀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성공이에요. 왜냐면은 8월 월간 기준 제가 오늘 주가는 뭐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은 네. 어제자까지 기준으로 해봤을 때 제가 봤더니 10.3% 10.4% 가량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LG에너지 솔루션 잘 올렸구나.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예, 월봉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월간 기준 거의 보합. 딱 보합이죠? 네. 그리고 또 많이 산 삼성 SDI. 삼성 SDI는 좀 좋았어요. 2차 전지다 보니까. 네.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을 보면은 SK하이닉스, 현대미포, 기아.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역시 이제 한번 주가를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예, SK하이닉스 2.7% 마이너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워낙 조선주들이 좋았으니까 네. 이번 달에 좋긴 했어요. 근데 기아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6월달 저점을 메이킹한 이후에 7월달부터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이 꼭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가질 정도의 상승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직.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 트래킹을 바탕으로 해서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군들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CJ 제일제당,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진칼,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은 투트랙 전략을 사용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시가총액 상당권 내에서 주가를 많이 안 올리면서 3분기에 어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일부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 대한 매수세를 늘려간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뭐 2차전지 소재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태양광이라든지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쪽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분기 어닝 시즌을 입각한 아직 뭐 입각했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3분기의 실적이 괜찮을 만한 대형주와 그리고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좋아했었던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한 포커스가 이번 달에 아웃퍼폼을 했다라는 점, 그것이 연장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은 뒤로 논의를 해야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제 친구 개미들도 네? 이런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사는 걸 좀 보고 따라 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기관 보는 것보다 외국인 보고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원래 이제 단기 시세는 기관들이 주는 물론 이제 요새는 외국인 단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하루에 외국인들이 사면서 15% 20%씩 쐈다가 다음 날 주식 다 팔면서 한 7, 8% 빠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중장기 수급이다, 뭐 기관이 단기로 수익을 낸다, 이것에 대한 논의 자체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한참 주식을 열심히 매매할 때보다는.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기관,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돈이 너무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연속성을 가진 매수 주체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하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수급이라는 것은 저는 그냥 하나의 약간의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는 내가 이제 종목을 보면서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이게 가능한 성장 스토리인지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봅니다. 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뭐 PER이 10배가 돼야 돼, 동종업계보다 싸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안 봅니다. 동종업계보다 비싸도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올해 영업이익 100억 나면은 내년도에 다른 업계들은 120억 버는데 얘네는 150억을 벌 수 있는가 그런 회사들을 보는 거를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수급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종목군들을 고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수급 현황 지금도 봐주시긴 했지만 네. 오늘 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참 어려워요. 갑자기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300만 주나 사는 게 이게 과연 얘네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산 걸까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급만 믿고 한다면은 사실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수급은 요 며칠 전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는 수급은 아니었잖아요. 네. 오늘 뭐 갑자기 이렇게 사들어오면서 주식을 끌어올렸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두 달여간 외국인의 특히 이제 8월 달에 네. 외국인의 매수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시가총액 상단 10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제외하고는 다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네. 월말에 이렇게 들어온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슈 뭐 특히 이제 분기를 앞둔 월말을 앞둔 뭐 내용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변화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기존의 주도주군들이라고 할 수 있는 태조 이방원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돈이 삼성전자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SK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많이 샀고요. 2차전지 삼성 SDI 그리고 오늘 이제 IT 쪽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 대덕전자와 같은 기판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네. 기관들은 오늘 고려화연 많이 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6%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가 상당히 좋았던 가운데 방산 관련 대표주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역시 매수가 좋았고요. 좀 재밌는 부분은 오늘 하이브가 많이 올랐어요. 오, 왜요? 오늘 뭐 일각에서 네.
BTS 이대로 군대 가나 맞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다른 엔터주들 다 주가가 좋았어요. 예. 최근에 보시면은 JYP라든지 아니면은 YG라든지 네. 주가 보시면 완전 다르잖아요. 하이브는 바닥에 처박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면 그동안 좀 좋았었던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덜 가고 섹터 내에서 못 가는 종목군들이 올라왔던 이러한 이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순매도 종목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마어마하게 처분을 했네요. 그리고 고려화연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던져냈고요. 기관들은 반면 오늘 삼성전자를 1200억이나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300만 주 샀는데 네. 기관들이 200만 주 던졌고 오늘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까지 보시면은 연기금에서 정말 오랫동안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도 오늘 봤잖아요, 저희. 맞아요. 저희 맨날, 집어봤잖아요. 네, 사는 거. 그런데 오늘 연기금이 던졌어요. 이게 사실은 저는 추세의 전환이다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이제 내일 또 팔면 달라지겠죠, 저희 입장이. 네. 왜냐면 하루 정도는 안 샀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조심스럽게 LG 에너지 솔루션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OCI, 뭐 네이버 이런 기업들도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코스닥 한번 봐주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오스테인 플랜트가 매수일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뭐 작정하고 끌어당긴 것 같고요. HLB는 지금 놀론티스인가요? 이거 한미약품인가요? HLB의 그 신규 약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9월 10일인가로 아마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고 어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던 BH 오늘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나가서 곰차장의 관심주로 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오늘도 4%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매수세와 함께 네오위즈 역시 이제 최근에 저희 대포체 시간에 봤었던 기업이잖아요. 네오위즈 종가상으로 고가 안착을 했고요. 덕산네오룩스는 어제도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좋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심텍, ISC 이런 기업들 그리고 오늘 원익QNC가 좀 좋았었는데 IT 관련 일부 소재 부품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매도 종목을 보시면은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아이텍 최근에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주가 상승 탄력도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세비킴도 네.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박셀바이오라든지 아니면 S에너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과 NNF와 같은 2차전지 소재주들을 많이 던졌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장 섹터 그동안 좋았었던 주도 섹터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죠. 전 수요일에 제일 힘들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목요일이 제일 힘든데. 왜요? 목요일은 그래도 다음 날 금요일이니까 좀 그런 기대감이라도 있죠. 아, 육체적으로 그냥 힘들어요. 몸이. 맞아요. 근데 이제. 목요일날 보통 저는 저녁 약속을 많이 잡아서 목요일날 이제 술 마시러 갈 때는 네. 이제 다시 이제 사이클이 올라오죠. 네. 네, 여러분도 뭐 피곤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건강관리 네, 잘 네.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